오케이, 브레이크 한 번만 밟아주세요. 오케이, 놓고 한 번 더 밟고. 와우. 아트원 신동 하이루프 제조 마치고 유성구 안산동으로 오면은 이렇게 실내 리폼까지 모두 마쳐서 출고 대기 중입니다. 본 차량 7,800만원 거금을 드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값어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영상 시작합니다. 짜잔. 042-825-7759. 와우.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가볍게 살짝 비춰봅니다. 상부 쪽, 그리고 이렇게 하부 쪽, 그리고 아래쪽에 살짝만.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블루밴 하이리무진 차량 오픈하고 시작합니다. 자, 어제 비가 많이 왔고요. 오늘은 이렇게 아침에 맑은 공기 마시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이고요. 이렇게 작업 내역 비춰보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아트원24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렇게만 비추해도 본 차량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이미 눈치 다 채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역시 출고차 기능 점검 겸 한번 유튜브 영상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의 실내는 이렇게 새들브라운 컬러. 하지만 새들브라운 컬러는 앞쪽에 대시보드 약간만 보일 뿐 나머지는 모두 다 크림 베이지로 리무진 시트 풀 트리밍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즉 요트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림 베이지로 했는데 보기 어떠신가요? 자,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색상의 변화도 좋지만 쿠션감, 30mm 쿠션감 있고 이렇게 버킷 그리고 무쿠션이 장착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장거리 운전 시에도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이렇게 편안하게 피로감이 덜 하다는 거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많은 분들이 사랑주시는 D컷 리얼 카본 핸들. 자, 손에 미끄럽지 않고 드라이빙 감각 아주 좋아집니다. 열선은 이 가죽 부분만 두른다는 거 설명드리고 있고요. 자, 보조석 쪽에는 이렇게 12.5인치 모니터, 현재 안드로이드가 후속 모니터에 탑재되어 있고 유튜브 바로 개인용 핸드폰과 핫스팟 와이파이 에그만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 유튜브 영상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닥쪽 보시면은 자, 일렬과 트렁크 쪽에 이렇게 컬팅 자수 매트가 되어 있고 상부에는 이렇게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크림 베이지와 잘 어울립니다. 자, 일렬 쪽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기능과 멋 모두를 갖춘 일렬 디럭스 리무진 시트 리얼 카본 핸들 그리고 매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2열 쪽 비춰보겠습니다. 자, 2열 쪽은 현재 릴렉션 시트. 릴렉션 시트가 롱레일, 즉, 평탄화, 유트바닥, 그리고 평탄화를 해서 앞쪽으로 최대한 당겨진 상태고요. 이렇게 좌우 움직이는데 바깥쪽으로 빼준 다음 최대한 앞으로 당기면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전동 침대 시트. 자,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1750 모드고요. 헤드레스트를 빼고 양쪽에 팔걸이를 올려주면은 바로 1850까지도 충분히 치침 공간이 나옵니다. 자, 상부 쪽 한번 비춰보겠는데요. 상부 쪽은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탑재되어 있고요.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조 배터리만 있으면 장시간 시청을 할 수가 있도록 자체 스피커도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수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웰컴 등 자체 스피커 보이고 있고요.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앰비언트 조명이 이렇게 색상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색상의 변화 그리고 밝기 조절 모두 할 수가 있고요.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디자인, 글로벤 하이리무진 디자인이 기아 순정과 늘 비교를 환영한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펠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가 보이는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에 덕토 구조가 여름철 에어컨 바람을 골고루 뿌려줄 수 있는 아트원만의 특별한 에어 덕토 구조가 있다는 점 설명드립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7인승 황제 차박 모두 보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원래 7인승으로 출고가 되었지만 아트원에서 이렇게 6인승 황제 차박 합법적인 구조 변경을 마치고 출고된다는 거 설명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 상부 쪽 한번 다시 비춰보지만 요즘에 유튜브에 노래방 실행하고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은 장거리 운전에도 정말 정말 즐겁습니다. 실제로 여수 경도 CC 다녀오면서 노래방 기계 틀었는데 약 2시간 동안 질리지 않게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경험 비춰봅니다. 자, 본 차량 현재 침대 모드에서 다시 승차 모드로 한번 시전할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언더 서포트 내려주면은 앞쪽에 언더 서포트가 내려갑니다. 즉 언더 서포트가 내려가면 역시나 또 공간이 생기겠죠. 그리고 열선도 확인. 열선도 확인했고 왼쪽에는 등판 스위치. 자, 언더 서포트를 끝까지 내려주면은 내려야 되는데 올리고 있습니다. 언더 서포트를 끝까지 내려주고요. 자, 다음으로는 방석 부분을 앞쪽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현재 안전벨트 3점씩 맺어 있는데요. 교통안전공단 6인승으로 구조변경할 때는 이렇게 안전벨트 체결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방석을 밀어주면 방석 뒷부분이 내려오고 앞부분이 올라간 상태고 이 상태에서 등판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데 등판 스위치는 후석 그 필라 그 다음에 센터 쪽에 콘솔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석 부분을 올려줬습니다. 방석 부분을 올려주면 이렇게 엄청난 수납 공간이 생깁니다. 이 수납 공간에는 역시 골프백, 캠핑 장비 등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쪽 비춰보면은 전기장치. 자, 전기장치는 사용자의 용도, 취향보다는 용도에 맞게끔 변화가 있는데 본 차량은 240A 인산철 보조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용 충전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는 빠진 상태고요. 그리고 각종 릴레이와 고객분들은 이렇게 휴즈만 점검하면 됩니다. 자, 본 차량 전기장치 한번 실험해 볼 건데요. 자, 측면 쪽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은 자,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앞쪽에 모니터 혹은 열선 시트 통제할 수가 있는데 본 차량은 240A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바로 테일게이트 버튼 한번 누르면은 닫히고 한번 누르면은 열리는 테일게이트 버튼을 해놔서 키를 찾거나 앞쪽으로 가서 버튼을 테일게이트 버튼을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본 계기판은 에코 파워팩 현재 240A 100%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에코 파워팩 부품이 되겠습니다. 옆에는 시가 아울렛, 그 다음에 USB 아울렛 역시 본 전원 버튼에서 통제를 하고 USB 아울렛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고급지게. 자, 반대쪽에도 역시나 시가잭 및 USB 아울렛 장착되어 있습니다. 취침 시에 휴대폰 등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태어나기는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으로 태어났지만 자, 오늘부터는 이렇게 합법적인 TS 교통안전공단 구조 변경을 거쳤기 때문에 합법적인 6인승으로 다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즉 어차피 7인승, 6인승 모두 승용 세금 동일하고요. 버스 전용 도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그래도 합법적인 구조 변경을 해 놓으면은 나름 마음이 편치 않을까 해서 많은 분들이 7인승을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하고 이렇게 황제 차박 시트를 장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트를 뒤로 한번 빼 보겠습니다. 자, 현재 침대 시트 이렇게 뒤로 뺀 상태고요. 승차 공간 보고 있습니다. 3점씩 안전벨트 그리고 후석 쪽에는 이렇게 싱킹 트렁크 수납함 열릴 수 있고 더불어 상부 쪽에는 이렇게 적재할 수 있는 공간 보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가서 시트도 마찬가지로 원위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시죠. 자, 이 상태에서 릴렉션 모드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당연히 안 먹죠. 릴렉션 고장인가? 그건 아니고요. 자, 후석 쪽에 보면은 이렇게 승차 공간에 3점씩 안전벨트가
끼워져 있으면 후석에 승차 한 걸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릴렉스전 시트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3점씩 안전벨트를 제거를 해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릴렉스. 그렇죠. 이렇게 3열의 안전벨트를 빼주면 이렇게 릴렉션 모드가 되고요. 팔걸이 앞으로. 역시 팔걸이 앞으로. 자, 이 상태에서 언더서포트 버튼을 이렇게 올려주면은 우리가 꿈꾸는 7인승 리무진 사는 이유 중에 하나인 바로 릴렉션 시트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운전석 뒤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릴렉션 포지션을 할 수가 있는 거 설명드리고 있고요. 자, 1열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그리고 2열 비추고 있고요. 바닥 쪽에 노트 바닥, 그리고 측면 쪽에 허니콤 블라인드도 마찬가지로 설명 곁들이고 있고요. 측면에서 상부 쪽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역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디자인 그리고 기능, 개인용 핫스팟과 연결하면 바로 유튜브 등을 실행할 수 있고, 유튜브 중에서도 이렇게 노래방 기능 실행을 하면은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은 장거리 여행이 결코 두렵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의 실내 새들 브라운이 이렇게 풀 트리밍 그리고 리무진 시트, 물론 금액이 240, 240, 480만원 소요되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만은 그래도 원하는 대로, 즉 둘둘둘 승차 모드 평소에는, 그리고 주말에는 차박 모드를 즐길 수 있는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은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관한 다양한 사용자 용도에 맞는 리폼 등을 볼 수가 있고, 역시 본 차량은 GV75, 76호 차가 궁금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면 쪽 설명 곁들이면요, 이렇게 측면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항상 늘 강조하는 후석의 보조 제동 등 디자인, 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충분히 비교 환영하는 후석의 보조 제동 등 전체적인 디자인 보고 있습니다. 자, 아트원 신동 신사옥에서 이렇게 하이루프를 제작 완료를 하고 아트원 유성구 안산동 본점으로 차들이 이렇게 넘어오면은 이곳에서 튜닝, 즉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원하는 튜닝을 마치고 출고를 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보다 많은 다양한 차량들의 튜닝 내역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필히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